자, 창원이 소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한 번에 태클. 자, 이강국에게 앞쪽으로 한 번에 뜬 공 슈팅! 오! 들어갔습니다! 자, 골이 인정이 되는군요. 자, 득점 인정됐습니다. 창원 시청의 선택골. 자, 태연찬이 전반전 막판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창원 시청에게 선제골을 선물했습니다. 자, 앞쪽에서 경합 상황이 있었는데 그 몸싸움을 잘 이겨내면서 자, 소유권을 잃어버린 공을 태연찬이 주인으로서 마지막 골에 장식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 목포의 마지막 태클 이강욱이 한 번에 띄워준 공. 자, 라인을 잘 깨뜨리면서 태연찬이 수도하면서 발을 잘 갖다 댔습니다. 자, 이 공엔 앞서 좋은 선방을 보여줬던 정규진 골키퍼도 어쩔 수 없는 날카로운 슈팅이 됐습니다. 스코어 1대0 창원시청 축구단이 앞서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마무리된 것 같고요. 태연찬 선수의 골과 함께 양팀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양팀 치고받는 양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치열했던 경기. 자, K3리그 5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FC목포의 맞대결. 자, 창원시청이 계속해서 목포의 자, 라인을 타면서 쭉쭉 갑니다. 이강우. 자, 센터 쪽으로 자, 루안을 받습니다. 자, 약간 지연됐습니다만 자, 루안이 뺏어냈고 자, 태연찬. 태연찬이 툭 찍어 찬공. 자, 루안이 헤더. 마지막 슈팅! 오! 들어갔습니다! 자,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박동훈의 두 번째 골. 자, 박스 안쪽에서 자, 띄워진 공을 마지막 집중력을 잃지 않고 박동훈이 마무리해냈습니다. 자, 선취골과 자, 유사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박스 안쪽에서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자, 첫 번째 골 태연찬에 이어 이번에는 박동훈이 창원시청 축구단에게 달아나는 골을 선물합니다. 자, 두 번째 골 장면. 자, 태연찬이 한 번에 센스 있게 찍어 찬 공. 자, 루안의 헤더로 자, 이 공이 박동훈이 갖고 슈팅. 자, 바람의 영향 때문에 자, 한 번에 자, 발에 맞추기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박동훈. 자, 강한 압박을 보여주는 목포인데요. 자, 이걸 또 빠져나오는 창원입니다. 태연찬. 자, 왼쪽에서 박스 안쪽까지 단번에 슈팅! 오! 막아냈습니다! 자, 박스 안쪽 다시 한번 창원 이강우 돌아서면서 슈팅! 오! 들어갔습니다! 이강우! 오늘 경기 멀티골! 스코어 3대0! 자, 쐐기골을 터뜨리는 창원시청의 이강우 선수입니다! 자, 날카로운 왼쪽에서의 태연찬의 슈팅. 자, 맞고 나온 공을 이강욱이 침착하게 돌아서면서 왼발로 강력한 슈팅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강욱. 자, 본인도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경기도 자, 공격과 수비 자, 왔다 갔다 하면서 너른 활동량을 보여줬던 이강우 여기에서 한번 제쳐냈고 왼발 슈팅. 태연찬의 앞선 슈팅이 막히면서 자, 이강우의 흐름도 마지막 감정을 분출하는 세레모니까지